스테판 23회 시작하겠습니다. 북의 공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10월 4일에는 국방위까지 나섰는데요. 정세를 한마디로 진단 바랍니다. 예, 마침내 국방위까지 나섰지요. 예.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듯이 북의 강공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입니다. 음. 10월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10월 3일에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의 성명이 나온 겁니다. 국방이란 곳 전쟁과 관련된 북의 최고 국가 기관이죠. 예. 미국 남과의 전쟁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잘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이 속칭 맨 바닥에 헤딩하듯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 온 나라의 군대 국민을 다 동원해야 하는 만큼 예, 그들을 설득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여론도 중시하면서 훗날 예, 역사에 기록되는 측면까지 봐야 하는 거지요. 예. 예, 한마디로 명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쟁의 명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음. 이것이 현정세를 진단하는 데서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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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공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의 군사적 공세와 남의 대중적 공세가 둘이 아니라 하나인만큼 적어도 11월 초 노동민중투쟁이 절정에 이를 때까지는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음. 벌써부터 미핵 항공모함이 남해 들어오고 남과 합동 군사연습을 벌인다든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이 인정한다든지 박근혜 정권이 해익을 미 국방장관과 전자권 재연기를 합의했다든지 에, 등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음. 예.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4일날 핵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남코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5월에 니미츠 핵항공모함을 연상시키는데요. 예, 그렇죠. 예, 당연한 말이지만 예, 그렇게 항공모함이 들어온 만큼 예.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게 됐습니다. 북의 보도를 보면 핵항공모함이라는 걸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핵과 관련된 뭔가가 남쪽에서 나올 때마다 북의 반응은 최대치가 됩니다. 예. 아, 왜안 그렇겠습니까? 음. 조지 워싱턴 호도 니미츠 호처럼 북과 가까운 서해나 동해로 가지를 못하고 있지요. 음. 그만큼 겁이 나는 겁니다. 2010년 3월에 백령도 섬근을 에서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깨진 사건. 예. 예. 그때는 잠수함이 해저에서 깨졌기 때문에 세계가 몰랐지만. 음. 어, 항 한국 마음이 해상에서 깨지게 되면 세계가 다 알게 되고 네. 그 자체로 미국 패권이 깨지죠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이 북의 보복 공격을 가하면서 전면전이 벌어져야 되는데 통일 대전 제한 핵전 특히 전면 핵전까지 준비를 끝낸 북과 전쟁을 할 만큼 미국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지요 음. 에~ 그러니까 한국 마음이 깨지면 대항은 못하고 인정만 하는 상황, 즉 미국의 패권이 작살 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네. 예, 그래서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을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미국 자신이다. 이렇게 음. 볼수 있습니다. 남이나 일본은 잘 모르고, 예. 북은 그걸 기회로 보니까요. 어, 그러나 남해나 제주도 근처에 있다고 안전한 건 아니지요. 북이 조지 워싱턴 호를 가만히 놔둘 건지 아니면 처음으로 뭔가 버릴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여태까지는 항공 모함을 건드리진 않았죠.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픈 트랙상으로는 미핵 항모가 북을 압박하는 모양이지만 클로즈 트랙상으로는 미핵 항모가 겁먹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북이 조지 워싱턴호를 입항시키고 대기시켜라. 우리의 처분을 기다려라. 이렇게 유대 자본을 통해서 이제 핵심들에게 압박을 가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이 경우를 보면 오픈 트랙과 클로즈 트랙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걸알수 있죠. 음. 예. 사실 현대전에서 항공모함은 애물단지입니다. 마치 삼국제 나오는 게륵이라처럼 먹자니 별게 없고 버리자니 아까운 뭐 그런 거지요. 예. 이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쓰긴 써야 하는데 이건 옛날 얘기고요. 이미 미사일의 완전한 재물. 속칭 밥이지요 예. 지금 북의 미사일 수준은 세계 최고지요 초고속이고 그 초고속에서 나오는 스텔스 기술이 있고요 또 공중에서 자유자재로 기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맞춰떨어질 수 없는 건데요 그 미사일 앞머리에 굳이 핵무기가 실리지 않아도 아 북이 자랑하는 고성능 폭탄만 실려 있어도 핵 항공 모함은 폐차장 수준으로 변합니다. 음. 무용지물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사진이 인터넷 뜨는 순간 미제 패권은 끝나는 겁니다. 네. 이런 핵 항공 모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1980년 광주 항쟁 때 떨쳐나선 애국 시민들이죠. 총정도로 무장한 시민들이 독재 정권을 배후에서 지지하는 미국의 항공 모함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음. 북은 전혀 다릅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남매 박근혜 정권을 밀어주려고 미가 핵항모를 보낸 듯 겉으로 보이지만 지금 코리아와 극동의 정세 초점은 북임으로 간단히 말해서 북의 처분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9월 21일 조평통 대변인 성명이나 10월 3일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성명이나 모두 남에서 벌어지는 위험천만한 반북 대결 정책과 북침 전쟁 연습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네. 아, 물론... 북이 미국과 정치 협상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표현하면서 다소 여운을 남겨두고는 있는데요. 그러나 북이 말 그대로 올해 말까지 신년사에 나온 대로 거창한 변혁을 노린다면 그에 맞는 군사적 공세를 취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10월은 위기라고 할 만큼 아주 참여하고 민감한 국면이 될 겁니다. 네. 예.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지 워싱턴호나 니미츠호나 북마녀 아니라 중국을 노리는 측면도 있고 네. 일본을 가세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음. 중국이 9.18 베이징 국제회의에서도 그렇지만 북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런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음. 얼마 전 10월 1일이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데요. 결국 미국이 배후 조정하는 국민당군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네. 그 1949년의 다음 해인. 1950년에 코리아전이 벌어졌고요. 모태동은 자신의 아들을 포함해서 중국군을 참전시켰지요. 네. 북과 중, 양국 정상들이 늘 재확인하는 북중 간의 혈맹관계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음. 중국에서 군대는 상대적으로 보다 반미, 반제, 혁명성을 가진 단위입니다. 북이 선군을 강조하는 것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군의 강화, 군의 혁명성과 군의 선도성을 강화할 때에 대한 원칙을 실천으로 보여주며 예. 한수 가르쳐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음. 최근 캐리 등 미국의 외교 안보 인사들이 일본을 방문해 한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했는데요.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일본이 이걸 일본군의 족쇄가 풀린다. 보통 국가가 된다. 강한 일본의 부활이다 어쩌고 좋아한다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국동의 군사력은 이미 북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고요. 미국도 벌벌 떠는 그 전쟁에 가세 한다는 건 함께 죽는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 열도가 후쿠시마 사건으로 확인되듯이 언제든 한방에 갈수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예, 좀 전에 소장님께서 남해에서 미남일 네. 연습을 얘기하셨는데 그 훈련 이름이 사렉스라고 하더라고요 사렉사요 그 사렉스라고 사렉... 그 목적은 해상에서 구조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그 제주도 남해로 내려갔을 경우에는 병력이 더 추가된다고 합니다 현재 미군에서는 조지 워싱턴 항모를 포함해서 네. 세척의 군함만 들어왔는데 남해로 내려가게 되면은 세척의 이지스함과 음. 일본에서는 부척의 항모를 포함해서 엄청난 병력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것이 실제 코리아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 촉진시키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고 음. 또 하나 최근에 그국군에날때 박근혜 대통령이 뭐, 킬체인하고 한국형 MD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일단 킬체인 관련해서는 그 영어로 하니까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일반 사람들이 잘못 알아듣는데요. 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어 표적탐지 1분, 좌표 식별 1분, 사용 무기 선정 및 발사 결심 3분, 의 과정을 5분 내로 마친 후에 최종 25분 동안 뭐 타격한다고 해서 총 30분 동안 네. 선제타격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선제타격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 공격, 폭격의 징후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걸 과연 어떻게 알지 신이 아닌 이상 네. 언제 공격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킬체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뻥이다 네. 만약에 알았다면 라은 연평도 폭격 때는 그 징후를 몰랐을까 음, 그렇죠. 그래서 허구적인 측면이 있고요. 예. 실제 같은 당의 새누리당 정몽주 의원도 예. 킬체인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지난 2일 최고위 회의에서 발언했다고 합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10월 상황이 음, 굉장히 심각할 것 같네요. 지금 정 실장 설명한 것에서 이제 몇 마디 좀 덧붙이면 어, 정몽주는 존스 홉킨스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거기가 국 국제정치로 유명한 곳이고 네. 국제정치는 곧 어, 군사예요 어, 음. 그래서 남다른 식견과 자신감으로 발언을 한거고요그 음. 내용을 보면 이제 북이 적지 않은 핵미사를 갖고 있는데 킬체인이 뭐니 이런 거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박한 겁니다 어, 물론 북이 남을 상대로 핵미사일은 쓰지 않지요 네. 어, 남은. 통일의 대상이고 같은 민족이고 같은 강토인데 그리고 서울하고 평양은 지척입니다. 예. 예. 더욱이 남해는 경수로 발전소들이 많아요. 굳이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핵공격과 같은 효과를 얼마든지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음. 예. 오히려 미군이 남해에서 철수할 때 극단적인 상황에 남해 경수로 발전소들을 터트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 가령 그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그 석유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음. 예, 그리고 북의 미사일 공격들은 언제든지 불시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돼 있는 것이 그간에 수없이 확인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북의 미사일 발사 시점을 미국이나 남이 거의 예상하지 못하죠. 그것은 이제 고정식과 이동식을 배합하고 땅과 하늘, 바다 어디서든지 발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서해, 동해가 아니고 남해라고 해서 절대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예. 그런 의미에서 예. 소개라고 하면은 이제 유사시의 남코리아에서 이제 대피하는 거죠. 통일 대전이든 제한 핵전이든 북이 서해 오도를 점령하든지 특수전을 벌린다든지 땅과 하늘과 바다를 봉쇄한다고 할때 남에 주둔하는 미군과 대사관 직원들 상공인들을 비롯한 미국인들을 대피시킨다든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해상에서 급변 사태를 대비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그 모순되는 점이 나타나는 게 급변사태라고 하면 북이 붕괴하는 건데 왜 남에서 대피하는 훈련을 벌이느냐 음. 그리고 항공모함이면 한꺼번에 많이 대피시킨다고 하지만 북의 음. 미사일이라든지 잠수함의 공격에 너무나 무력하다 표정부론 크고 속도는 느리니 아, 이거야말로 가장 좋은 타격 목표죠. 예. 예. 오히려 한꺼번에 공격해서 멸사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laughs> 예. 여기에 남구래 일본의 군대가 가세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아, 특히 북의 잠수함 실력은 보수 세력들도 인정하는 세계 최고 아닙니까. 아, 스텔스 기술의 그 속도, 위력, 예. 아, 또 잠수함 군인들의 정신력, 네, (1990년대) 중반 강릉에 떠오른 잠수함. 그 승무원들의 자폭정신, 예. 스트레스 기술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예, 과연 조지 워싱턴호 항공모함이 코리아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재밌게 얘기하면 북의 그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사람들이 가장 갈등하는 게 이런 거죠. 어, 항공모함 한방에 날릴 수 있는데. <laughs> 한 방에 날려도 미국이 감히 보복하지 못하는데 보복하면 더 좋고 <laughs> 그렇게 되면 미제 패권 끝나고 세상이 뒤집어지는데 아무 <laughs> 뭐 공개적으로 하늘로부터 미사일을 쏘지 말고 어 바다의 잠수함으로부터 어뢰를 발사한다든지 또는 슈퍼 E M P 공격을 해서 핵 항공모함 자체가 무용지물로 음, 내내 음. 떠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 수 있는데 그냥 바다에 떠 있는 거지 완전히 고장나서 음. 세계가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음.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얼마든지 공격할 수가 있어요 북이 명시적으로 했다고 보여도 좋고 그렇게 안 보여도 좋아요 일종의 보이는 전투 보이지 않는 전투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 아마 그 경론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에 깨자 아니다 참자 북의 용어로 보면 저거 까자 아, 아니다 아, 안 된다 아, 이렇게 예전에 그 아, 이런 재미난 표현을 써가면서 분석한 사람이 있어요. 네그 어, 예. 음, 예, 생각이 나네요. 예, 그 깐다는 표현은 실제 북 포스터에 나왔던 표현이더라고요. 어, 어떤 포스터인지. 복장은 우주복 입은 복장이었었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단어든 그 기억이 안 나는데 핵항모라고 좀있던것 같은데 까겠다라고 깐다고요? 예 <laughs> 아, 그러니까 그건 그 예술 사조가 사실주의예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예. 앞에 주체자가 붙죠 주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그러니까 사실을 기초해서 형상을 한다는 거예요. 음. 어, 본인들은 알아요. 우리가 이런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음. 에. 그러니까 지도부가 과장을하거나 거짓을 하게 되면, 어 이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럼 지도부의 권위가 떨어지는데 이걸 북이 제일 싫어해요. 음. 그러니까 선전화라고 하는데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심리전으로 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북을 모르는 거지요. 아그 어, 뭔가 일반 그 공군의 복장과 다른 예. 헬멧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그런 군인이 나와서 까겠다라고 <laughs> 할 때는 <laughs> 예, 우리가 특수위원비행체 예, 또는 특수위원 잠수함을 연상할 수 있어요 예. 음. 특수위원비행체가 공격하는 것보다는 특수위원 잠수함이 공격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 예. 음.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전화가 일종의 아 성동격서적인 측면으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음, 음 물론 당신은 북이 특수위험 비행체의 존재를 세계에 좀 과시하려고 음. 네. 도처에서 출몰하고 그리고 이란에서 실제로 그런 초보적인 형태의 그 비행체를 선보이고 네. 아, 그럴 때거든요 아 그러니까 특수위험 비행체의 복장이 부각됐는데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거는 야, 잠수함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음. 소리 없이 다가가서 어뢰로 또는 슈퍼 EMP로 마비시키든지. 예. 그러면 정말 볼만할 겁니다. 어, 음.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북으로 해금 갈등에 빠지게 하느냐. 아, 그 어리석은 거다. 아, 왜그 북의 처분만 기다리는 불리한 상황을 일부러 만드느냐, 바보같이. 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혹시 북이 클로즈 트랙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 아니냐. 이런 추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지요. 예.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이 한편 캐리의 불가침 조약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10월 3일 캐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예. 북이 비핵화를 결심하고 이를 위해 진정한 협상에 나선다면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과 불가침 조약 서명할 준비도 돼 있다. 음. 아, 원문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준비가 안된 측면이 있는데 이젠 됐다는 말인데요. 예. 아, 여기서 북의 비핵화란 미국의 비핵화고 그와 연관된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의 비핵화를 다 포함하는 세계의 비핵화를 뜻합니다. 음. 북에 비핵화는 미국의 비핵화고 세계에 비핵화라는 전제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 기사에 있는 이면의 내용이 보이게 될 겁니다. 북은 이걸 절실히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이 유언이라고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건 오래 걸리고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예, 핵군축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예. 북이 비핵화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핵무기가 없어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음. 왜냐하면 5월 21일 노동신문에 실린 유명한 글 소경다정 소형화 경량화 다양화 정밀화라고 하는 글에서도 나온 북이 갖고 있는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중 원자탄만 없애든지 아니면 중성자탄 수소탄까지 없애든지 예. 공교롭게도 그날. 월 스트리트 저널지에 나온 피터 프라이 박사와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의 글에 나온 그 슈퍼 EMP가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그의 주하는 고성능 폭탄이나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는 광전자 무기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 북이 원자탄이든 중성자탄 수소탄까지 없애도 그보다 더 위력적인 슈퍼 EMP나 광전자 무기 또는 그에 준하는 고성능 폭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누구와 싸워도 자신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비에카라는 말을 그냥 립싱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이 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음. 따라서 음. 예, 따라서 캐리의 전제조건은 이미 북이 갖추고 있는거지요. 아, 참고로 흥미로운 측면은 최근 미가 공식적으로 북의 핵은 인정하고 이란의 핵은 인정하지 않는 건데요. 이란은 2월 11일 아흐마디 네자드 전 대통령이 핵을 인정했지요. 예. 예. 그리고 이번에 당선된 로하니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았지요. <laughs> 예. 어, 이 효과로 두 가지를 얻었는데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후 이란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없애지 않고서도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핵무장 해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예. 또 다른 하나는 이란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연설이나 오바마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미국 나들이를 통한 평화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예, 그만큼 경제봉세를 풀고 경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만든 겁니다. 반면 미국이 북의 핵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북은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벌이게 됐지요. 예. 이미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는 코리아반도의 비핵화와 세계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걸 얻게 될 겁니다. 여기서 코리아반도 비핵화란 표현이 강조됐지만 적어도 미국이 코리아반도의 땅, 하늘, 바다에서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핵 공격 연습하거나 핵 관련 비행기 함선, 잠수함의 통과가 중단된다면 그 대가로 북이 일정하게 핵무력을 감축하는 식으로 해서 상호 핵 군축이 코리아 반도 비핵화로 이루어지는 거죠. 네. 한마디로 북미 간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네. 불가침 조약은 평화협정의 핵심 내용이자 수교의 전 단계 또는 낮은 단계입니다. 북미 간의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면 조남 미군의 존재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네. 남의 친미 독재 정권의 힘은 약해집니다. 결국 네. 미국 믿고 미군 믿고 저렇게 수국 골통 짓을 벌이다가 마치 남베트남 정권처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번에 캐리가 말한 전제 조건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립싱크 수준입니다. 따라서 전제 조건 없는 다시 말해 무조건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하자 우리는 이미 준비가 다 됐다 빨리 하자 이런 겁니다. 이게 9.18 베이징 국제회의 9.25 베를린 국제회의 10. 일 런던 국제회의 직후에 나왔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런던에서 이틀간 회의가 진행됐으니까 바로 그 다음날 케리가 발언한 거지요 다 보고 받고 그의 기초에서 최종 결심하고 발표한 겁니다 음. 그만큼 향후 북미 정치 협상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음. 지금 핵 항모가 남해에 들어오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만 어둠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깝다고 정치 협상이 벌어지려면 그만큼 군사적 긴장도 고조돼야 하지요. 예. 정치 협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군사적 공세라고도 볼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대응하는 북의 군사적 공세는 필수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음. 이 영화에서 위기 이후의 절정 단계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치가 다 통하지요. 예. 아, 다만 그 한편으로 실제 전쟁이 터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음. 가령 북이핵 항모를 손대면 에, 그렇다고 미가 보복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미 패권도 작살나는데 캐리가 이런 말을 하면서 북아의 클로즈 트랙상 합의를 오픈 트랙으로 공개하며 확인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조지 워싱턴호의 운명도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조지 워싱턴호의 안전을 캐리가 엄호한 거지요. 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일 군사회담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다 뭐다하면서 미일 간의 군사적 결탁이 강화되고. 예. 오픈 트랙으로 보면 마치 북이 더 강한 압박을 받는 듯하지만 그만큼 북중러 모두 과거 일본과 전쟁을 하고 현재 미국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다면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나라들인데요. 예. 이 북중러의 군사 동맹을 더욱 강화시키는 역작용도 있습니다. 음. 한마디로 이 합동 군사 연습이 별게 없다는 거죠.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이니 뭐니하며 군국주의를 강화시킬수록. 그 종국적 파멸도 가까워 옵니다. 네. 후쿠시마 사건은 그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네. 한마디로 미국 믿고 날뛰다가 존재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최근 3월 25일에 북이 총년으로 전쟁 대비 지침을 보냈다는 요미우리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네. 북이 실제로 이런 마음을 먹은 게 사실이라면 누구보다도 일본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네. 네. 일본이 사는 길은 반북 적대 정책을 없애고 북일 간의 수교를 맺으면서 총년을더 이상 탄압하지 않는 겁니다. 예. 아,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자주화되는 길을 가고 일본 내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그 반대로 간다면 아베 정부 정도가 아니라 네. 일본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예. 한마디로 줄을 잘 서야 한다는 거죠. 미국도 쩔쩔매는 북기 아닙니까. 더욱이 그 예. 중국, 러시아까지 있는데 일본이 겁없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베 총리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북이 일본군 성료 20만 명, 징병, 징용 850만 명을 강조할 때는 그 핏값을 받겠다고 할 때는 전쟁 명분을 축적하고 확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걸잘 알아야 합니다. 음. 예. 그 미국과 이란의 이런 화해 무드가 계속 조성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유엔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을 했는데 네. 로하니와 아마디네자드가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차이는 딱한 가지라면서 아흐마디네자드 전 이란 대통령은 늑대의 탈을 쓴 늑대지만 로하니는 양의 가죽을 뒤집어쓴 늑대라고 <laughs> 예,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좀 이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우려를 하고 또 이스라엘 이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스라엘 국방장관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단독행동할 수 있다. 미국과 상관없이. 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뭐 이란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스스로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도 네타냐오 총리에 대해서 지금 유엔에서 가장 고립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이스라엘의 전 유엔대사도 같은 말을 했죠 어, 이란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고립되는 것은 이스라엘 총리죠 음. 그 아우마디 네자드가 늑대의 탈을 쓴 늑대 늑대면 늑대지 뭐 늑대의 탈을 왜 쓰겠어요 어, 그것도 좀 비유가 적절치 못해 좀 에, 지능이 높은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마음이 아, 초조해가지고 지금 막말을 아, <laughs> 하는 것 같아요 아, 로하니는 양의 탈을 쓴 늑대다라고 하는데 핵미사일 18개 정도 갖고 있는 이란의 대통령이 양의 탈을 쓴 늑대면 수백 개를 갖고 있는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학살하고 아 지금 요르단 서안의 정착촌이 35만 명이나 예. 또 시리아로부터 골란 곤 아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강제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뭘로 불러야 되겠어요? 그쵸? 예 네. 세계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지요. 네. 그간 그 미국이나 유럽 제국주의 유대 자본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니까 힘에 눌려서 제대로 발언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예, 거대한 지각 변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음. 김 차장이 잘 지적한 것은 언제나 극동과 중동의 정세가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극동에서 10월달에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은 중동 정세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중동에서는 방금 음, 설명했던 67년 이전 국경으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을 전면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인데요. 음. 어, 그러나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피로써 빼앗아온 그러한 영토들을 어, 아무런 전쟁이 없이 어, 그냥 내놓는다는 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지난 회를 비롯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마는 북이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을 압박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동력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동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끌어올리는 데서 시월이 중요한데 지금 극동에서 군사적 긴장이 첨예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예. 머지않아 미국과 이스라엘의 핵군축과 비핵화를 볼수 있겠네요. 음. 네. 음. 미국의 핵군축은 좀더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핵군축은 그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음. 이란의 로하니 대통령이 핵무장을 부인하고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스라엘의 비핵화, 핵무장 해제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의 핵군축은 일단 코리아 반도에서 북과 남의 그 땅, 하늘, 바다에서의 비핵화 이 기회에 그 비핵화와 비핵지대를 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비핵지대라고 하는 것이 좀더 어, 정확하고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음. 지상에 있는 핵무기를 철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바다에서 핵과 관련된 어떤 것도 통과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의미에서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는 코리아 반도의 비핵지대화를 말합니다. 음. 그래서 단순히 코리아의 비핵화 이런 표현보다는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라고 해서 반도를 강조하는 측면이 예. 네, 바로 그런 비핵지대화의 내용을 대중적 표현으로 함축하고 있는 측면이기도 해요. 음. 어, 다시 정리하면 북의 비핵화란 곧 코리아의 비핵화,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고 그건 단순히 반도라는 땅과 하늘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바닥까지 포함하는 얘기고요. 그것은 북과 미국 간의 군축이고 그와 연관된 다른 나라들과의 군축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과정에서 북은 적절한 걸 내놓는 대신에 스스로가 원하는 걸 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이 평화적인 협상 과정 말고 비평화적인 다시 말해서 전쟁을 통한 북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이 또 하나의 경로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음. 이것은 예. 오픈 트랙과 클로즈 트랙이라고보다는두 가지 트랙이 오픈 또는 클로즈 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협상과 전쟁 두 가지 방법의 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두 가지 길이 각각 클로즈 트랙과 오픈 트랙 오픈 트랙과 클로즈 트랙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음. 이런 와중에 좀 인상적인 기사가 하나 떴는데요. 그 스위스 정부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264억 원가량을 북에 지원을 했다라고 해요. 스위스 의회에서 대북 지원 중지 결의를 2008년에 했다고 하는데 이거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264억 원가량을 지원을 했고 이 규모는 개별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고 하네요. 스위스를 하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만은 유대 자본의 창고예요. 예. 네, 금고입니다, 금고. 그래서 그 일부를 꺼내 쓴 거죠 유대 자본이 북에 선물로 음. 스위스 정부라는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북을 달래는 거지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는 중세 무작기에못 살았는데 지금 근데 이런 바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보다도 1인당 지니피가 높습니다. 실제로 가 보면 집이라든지 사람들을 보면 용기가 흘러요. 근데 스위스가 뭐가 있어요? 뭐 관광 자원이라는 거뭐 별게 없고 뭐 시계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어림도 없지요. 금융이 있는데 금융이 뭐 미국이나 런던 뭐 다른 나라에 비길 수 있겠어요? 과거를 불문하고 보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지금 뭐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데가 더 그렇고 스위스의 그런 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됐어요 예 음. 그러면 뭘 가지고 스위스가 저렇게 잘 사느냐 그것은 스위스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금융자본 즉 유대자본이 자신의 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아전 세계로부터 노획하고 수확한 것들을 예, 스위스 은행 밑에다 깔아 놓은 거죠. 영세 중립국이니 어쩌니 하면서 스위스 국민성이 매우 단순하고 우직한데요. 아, 그런 측면도 아마 반영이 됐을 겁니다. 너희들 먹여 살려줄 테니까 우리 금고 막고 있어라 이런 거지요. 예, 그 음. 스위스가 북에 이렇게 수백억씩 갖다 바치고 어, 좀 봐달라고 참아달라고 지금 예, 하는 모습인 거죠. 어, 그런 음. 기사가. 최근에 그마식령 스키장이 필요한 리프트를 비롯한 설비를 스위스가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어, 함으로써 예. 마치 그 스위스가 어, 북에 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어쩌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런거지요 리프트야 그뭐 어, 북이 이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거를 예, 마치 이런식으로 기사거리를 만들면서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하는 레저스포츠 북의 지금 현재 경제 현실이 레저 스포츠로 가는 상황이다. 먹는 문제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서방 제국 보수 언론들의 이데올로기 공세를 아주 효율적으로 깨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했지요. 예. 스위스가 리프트 등을 수출해도 좋고 수출 안 해도 좋다 이런 거죠요 예.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북과 스위스 간의 또는 북과 유대자본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금 김 차장이 강조한 수백억 원의 무상지원이죠. 음. 음. 스위스가 지금 어느 나라에 그렇게 무상지원하겠어요? 남코레아 해요, 뭐 다른 나라 해요. 왜 북에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뜬금없이. 저 그것도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하는 거니까요. 의왜 반발이 심하다고 하는데. 음. 음. 그렇죠. 이거 예, 그 앞서 소장님이 협상과 전쟁 요. 두 가지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 현재 미국이 지난 일일부터 셧다운된 상황에서 전쟁보다 는 협상 쪽으로 많이 기울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 음. 맞나 싶어서요. 뭐 스스로 답을 낼수 있는 사람인데 음. 네, 어쨌든 좋은 질문이고요. 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셧다운 그만큼 음, 내치의 위기. 경제 위기를 보통 외치 전쟁으로 극복해 왔죠 제국주의 나라의 정치 경제적 모순이 심화될 때온 네. 아, 세계가 불안해지고 전쟁이 터지고 국지전이든 세계 대전이든 그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아, 그렇지만 지금 과연 미국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있느냐 현대에 저는 막강한 군비가 지출이 되고 특히 북과 같은 나라를 상대할 때는 북이 아무것도 없는 1950년대에도 3년 동안 해서 결국 미국이 얻은 게 없거든요. 예. 어, 미국은 당시 2차 대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승승장구할 때예요. 물론 그때도 미국 민주당의 뉴딜 정책, 케인즈주의죠 증세해서 복지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는 에, 그러다 실패하니까 그런. 내부의 정치 경제적 위기를 외부로의 전쟁으로 극복하려고 벌린 게 코리아 전인데 네. 무참히 깨진 거죠. 음. 미국을 비롯한 열여섯 개 나라가 총동원됐는데 이제 막 건국한지 오 년, 사십팔 년 구월 구일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 어, 년도 안된 나라와 싸워가지고 예. 클라크 당시 마지막 그정쟁협정에 사인했던 사령관은. 미국 역사상 첫 패전 장군이됐다 음. 이렇게 실토할 정도의 그 와. 참패한 역사를 가진 미국이 지금 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월 21일 비트프라이 박사 제임스 올시 씨의 전 국장이 월 스트리트 저널즈에 기고한 그 슈퍼 EMP를 지상 500km 극궤도 위성에 안착시킨 나라가 아닙니까? 음. 예. 우주 전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 중에 하나죠 지상 500km 극계도는 그리고 슈퍼 EMP가 그 궤도에서 터지게 되면 미국 본토 48개 주가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한다고 핵무기는 별게 아니다 이 슈퍼 EMP에 비하면 이게 음. 피터 프라이박스 제임스 울씨의 절규가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날 월스트리트 어, 저널즈가 유대자본의 기관지라면 조선노동당의 기관지 노동신문에 소경다정 그래서 슈퍼위앤프와 포브스가 빠진 그런 다양한 그 핵무기들 미사일 무기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 7월 27일, 9월 9일 열병식에서도 드러났는데 그런 북을 상대로 그런 인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만큼 미국이 지금 힘이 넘치는가? 음. 2차 대전 직후 힘이 넘칠 때도 아무것도 없는 조그만 나라 예. 싸워서 그렇게 깨졌는데. 지금은 정치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이 드는데 슈퍼 엠 m p 를극계도 위성에 올리는 북과 싸워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음. 따라서 미국은 전쟁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이 없어요. 예. 전쟁을 통해서라도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북이 갖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캐리가 지금 나서가지고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참아달라 음. <laughs> 협상에 나와달라 그러는 거고요. 예. 그 전에 에, 베이징, 베를린, 런던에서 국제회의 에, 순회 쇼를 벌인 거죠. 어, 이미 클로즈 트랙상에서 다 합의된 것을 오픈 트랙상에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예. 얼마나 급하면 런던에서 회의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캐리가 발언했겠어요. 음.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이미 준비가 다돼 있는 거고 북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 없는 북미 불가침 조약 조인 준비 완료 그런 내용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 하루빨리 북미 간의 불가침 조약 체결하자라는 캐리의 하소연이고 절절한 부탁이죠 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 그러나 과연 북이 이 정도 선에서 합의하며 거대한 변혁이라고 하는 목표의 수위를 조절할 것인지 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결정적인 것을 버릴 것인지 그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현정세의 초점은 북이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음. 더 나아갈 것인지 더 나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그에 걸맞는 군사적 공세가 있을 겁니다 예. 또는 아예 군사적 공격이 있을 수 있죠 통일대전 제한액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이번 14선언 기념행사는 민주당만 하고 정부는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14선언의 의의를 짚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통일이라는 말만 안 했지 14선언을 보면 영락없는 통일 강령입니다. 네. 1972년 7.4 공동성명은 자주 평화민족 대단결을 밝힌 조국 통일의 원칙이고요. 2000년 6.15 공동선언은 우리 민족끼리 낮은 단계 연방제 연합제의 공통성이라는 화해 협력 단계로 나아가자 이런 내용의 조국 통일의 이정표고요. 예. 2007년 14 선언은 그 조국 통일의 원칙과 이정표를 따라 실제로 조국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실천 강령, 음. 실현 강령입니다. 예. 이대로 가면 쉽게 말해 낮은 단계 연방제로 진입하는 거지요. 그게 예. 통일입니다. 음. 연합제는 러시아 국가 연합이 말해주듯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니. 통일 방안이라고 할수 없지요. 소연방, 예. so, 미연방이 말해주듯이 연방제가 하나의 국가입니다. 하나의 국가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사회주의 국가, 자본주의 남의 차이가 너무 큰 경우에는 연방제가 유일한 통일 방안입니다. 그걸 음. 정치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예. 만약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먹는 베트남식 무력 통일이나 독일식 흡수 통합이 벌어진다면 코리아의 남이든 북이든 어느 한쪽에겐 불행입니다. 예. 남당국은 정녕 그런 통일, 통합을 바라는지 명백히 대답해야 할 때입니다. 음. 우리 민족에게 통일이야말로 무력이든 흡수든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절대선, 절대가치, 절대 목표라고 한다면 예. 그런 인식이 사실 북에는 팽배한데요. 예. 예, 그렇다면 현재의 남북 간의 팽팽한 분립, 병립, 대립의 상황에서는 전쟁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내다보고 우려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기어코 방북해서 6 5 공동선언 14 선언을 합의한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위험천만한 서해 오도섬 주변의 NNL 북방한계선 논쟁이야말로 언제든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전쟁도화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이걸 북의 최고리도 최고세령관이 지난 9월 3일 서해 세계섬 시찰하며 제삼 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 북에게는 서해 오도 점령만큼 매력적인 전술적 목표가 없습니다. 이건 이미 1999년, 2004년 두 차례나 서해 교전이 일어난 곳이고, NLL 북방 한계선 논쟁이 남해 대화력 공개와 남해 반북 대결 정권 수국 꼴통 언론들 덕분에 더 이상 공동으로 구역이니 서해 평화지대니 하는 십사선언의 내용에 북이 매일 게 없어진 거죠요 예. 남이 14선언을 무시한 지 이명박 정권 5년, 박근혜 정권 1년에서 6년째인데요. 북이 여기에 더 이상 구속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음. 북이 지금 14선언을 강조하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도 이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평화 통일 공세일 뿐이고, 바꿔 음. 말해서 전쟁 명분을 그만큼 축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음. 무서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서해 오도가 점령되는 순간 남 당국의 군사 정치 경제적 권위와 그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하고 정권 자체를 내놓는 것을 넘어서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예. 과연 올해 연말까지 거대한 변혁을 이루겠다고 한 북의 결심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인지 아니면 서해 오도를 점령하며 통일 대전 제한 액전을 시작할 것인지 지켜볼 일입니다. 예. 예. 예, 그만큼 코리아반도의 정세가 일촉즉발 언제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음. 상반기 학습 효과를 통해서 부군님이 리허설을 끝냈습니다. 727 정규군 열병식이라든지 구구 비정규군 열병식을 통해서 군대와 인민의 혁명성, 조직성, 전투성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 태세를 마지막으로 점검한 부기 아닙니까? 10월 1일 남해소의 군대 시가 행진은 북의 무장력에 비하면 교수와 초등학생, 예. 군단과 소대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걸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청맹관이도 아니고 바보들이나 이런 머리를 쓰죠. 자립적인 국방공업도 없고 모두가 예. 외국으로부터 사들인 무기죠. 전시 작전권도 없고 작전계획 자체가 없는 남이죠. 예. 어, 최근에 그 감기라는 영화를 봤어요. 음. 올해 팔월 십사일날 개봉됐는데 그 절정 부근에서 전시 작전권이 없는 대통령이 얼마나 한심한가가 잘 드러납니다. 예. 음. 시위하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미국이 폭격기로 공격하려고 할때 대통령이 그 즉석 수도 방위 사령부를 발동해서 미군의 폭격을 막는다는 설정이 없다면. 아, 이건 그대로 21세기 판 광주학살입니다. 제목이 예. 감기가 아니고 혁명으로 바뀌어야 할 음. 정도죠. 음. 예, 비정한 자본주의 도시의 모습을 그려온 김성수 감독의 일관성이 아, 이제는 이런 큰 규모의 웰메이드 영화를 만드는 경제에 이른 걸로 보입니다. 예. 매우 흥미롭게 봤는데요. 남코리아에는 아, 웰메이드 영화를 만드는 젊은 감독들이 많은데 김성수 감독처럼 최대한 밀어붙이는 한계까지 예. 끌어올리는 그런 영화는 좀 보기 드뭅니다. 아이 음. 어, 영화가 좀더 많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아마 미군 문제를 건드려서 그런 건지 CJ가 음. 중간에 네. 배급을 바꿔서 네. 예. 설국열차 때문에 뭐 그렇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꼭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제 한번 음. 영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 영화를 다뤄볼까 합니다. 음. 정리하면 괜히 북만 자극하고 북에게 지금 절실히 필요한 전쟁 명분만 쥐어주는 그런 11시가 행진이나 1 4핵항모 입항이라든지 그리고 아주 저질스럽고 악질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북의 최고조는 모독 그 심리 모략전을 보면. 남의 모습이 예, 한마디로 정말 철없는 어린애 그 자체로 보입니다. 이런 정권을 믿고 살아가는 남의 국민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지 아슬아슬합니다. 예. 좀 전에 그 최고 존엄 보도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요. 지난 8월달에 또 현정올 얘기가 있었는데 아주 재밌게도 예. 언론에서. 현성훈이 생존하고 있다라는 <laughs> 기사 났습니다. 음... 뭐사형당했다고 그렇게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최근 9월 30일 날그 뉴스 1 기사에서 30일 중국의 정통한 한 소식통은 현성훈이 지난 15일에서 16일 사이 중국 선양의 칠보산 호텔과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현지 조선인들의 증언이 다수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음... 뭐 당시에 뭐 총살했다라고 떠들어 냈는데 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허구였던 것이 증명된 것이죠. 예. 예, 그 선양이라고 하면 그 심양입니다. 한자로는 음. 아, 중국 동북 지역의 가장 큰 도시죠. 아, 그 심양에 우리 그 조선 동포들, 제중 동포들이 많이 사는데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호텔에서 그런 공연을 할수 있지요. 8월 달에 현송월이 음란 비디오를 찍어서 처형당했다라고 <laughs> 어, 한 만큼 또 그런 소문들이 북으로부터 나오지는 않고 북 근처에 있는 음~ 연변이나 동북 지역에 있는 제중동포로부터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왔다면 예. 동북의 서울이라고 할수 있는 심양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만큼 예. 어~ 그 허구성과 모략성을 깨는데 좋은 이벤트가 없지요. 음. 네, 충분히 가능한 네. 이벤트입니다. 그 영상을 좀 유튜브에 올린다든지, 그 기사를 조선중앙 통신에 실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북은 이런 걸좀잘안 해요. 그런데 음. 음. <laughs> 어쨌든 9월 21일 이상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재계 회담 연기를 발표하고 음.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아 그리고 9월 21일 바로 북의 퍼스트 레이디를 걸면서 모략 심리전을 벌린 그 직후에 이런 어, 이벤트를 통해서 그 모략 심리전의 허구성을 폭로했다면 퍼스트 음. 레이디와 관련된 또는 북의 최고 전엄을 겨냥한 모략 심리전에 대한 에, 북의 이후의 대응이 더 주목됩니다. 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장, 남편, 남성이라고 한다면 어, 아내 또 자신의 아기의 어머니를 모독하는 것을 가장 심각한 모독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남의 모략 심리전은 그 한계를 넘겼다. 네. 네. 이것은 그 과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 부인을 예. 상대로 이런 모략전을 안 했거든요. 예. 어, 그러니까 어, 북이 지금 받아들이는 모략 심리전에 대한 격분 상태는 어, 상상을 초월할 걸로 보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혹시 어, 북의 거대한 변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쟁 명분을 지어주기 위한 클로즈 트랙상의 무엇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음. 북은 최고 전업을 상대로 이런 모략 심리전을 발동하는 그런 클로즈 트릭이나 그런 꼼수는 금기 사항이에요 예. 북의 최고 리더에 대한 관점과 태도라는 이론이나 북의 군대와 인민들의 정서를 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술이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미국의 킹 특사 방북이 철회되면서 신경질적으로 현성을건 8월 달에 예. 그리고 북이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재계 회담을 연기하면서 어, 역시 신경질적으로 어, 9월에 퍼스트로이드 어, 건 이렇게 모략 심리전을 히스트리컬하게 벌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매우 무모하고 위험천만하다. 왜냐하면 음. 북이 그렇지 않아도 전쟁 명분 뭔가 거대한 변혁의 목표를 달성할 만한 수단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예. 동력과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 차에 이런 일을 에, 저질렀으니, 예. 이건 정말 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죠. 근데 단순히 우는 것만이 아니라 총을 쏜다. 폭탄을 터뜨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말 사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사서 죽는 거죠 <laughs> 어, 근데 혼자만 죽으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죽이니까 문제지요 어, 남의 수구 세력들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남재준 정보원장이 중심이 돼서 벌이고 있는 이런 모략 심리전이 수구 세력 전체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그 다음에 남의 정부가 벌이는 이런 모략 심리전이 가까이는 일본도 위태롭게 한다는 거. 아. 아, 그리고 극동에서 벌어지고는 이런 모략 심리전이 왜냐하면 그 아사히 신문에 실렸거든요. 음.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나왔어요. 9월 거는 아사히, 8월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나온 거니까. 예. 아, 그것이 전 세계를 위태롭게 한다는 거. 정확하게 유대 자본이죠. 예. 아, 유대 자본의 세계 패권을 뒤흔들고. 미제를 불탄 제국주의 연합 세력의 운명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통일대전과 제한액전의 방화세를 당기는 격발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 네.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르비아인의 총탄에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 총탄보다 군대인민들을 더 격발시키는 게 이런 식의 모략 심리전이에요 네. 아마 일부 수구 꼴통들이 남북 관계를 격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북은 또 다른 결정적인 전쟁 명분을 주게 됐다. 음. 어, 단순히 어떤 이벤트로 어, 그 허구성을 폭로한 선에서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번에 전시작전권 관련해서도 예. 노무현 대통령이 2012년도에 전시작전권을 발환하기로 했다가 예.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2015년으로 밀었는데 예. 이번에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연결해달라고 <laughs> 사정사정을 했더라고요. 어이고. 그걸 보면서 최근에 뭐 NLL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음.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전시작전과 관련해서 예. 각 장관들에게 호통치는 그 얘기가 좀 많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고 불러다가 뺑뺑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그 위에 사람들은 뭐해서 작전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게 제대로 할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바지가랑이 매달려가지고, 응디, 미국 응디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백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인계철선이라는 말 자체가 염치가 없지 않습니까? 남은 나라 군대를 가지고 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가 그 인계철선으로 써야 됩니까? 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영화 감기를 봐야 돼요. 어. 아, 감기. 어. <laughs> 그 전시 아, 작전권 이건 뭐 전시도 아니고 평신인데 아, 작전권이 없는 지휘권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맥한가. 어, 음. 영화에선 대통령 차인표가 수도방위사령부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미군을 위협해서 예. 그 폭격을 막아내는데 음. 아무리 영화고 극적인 설정이라고 하더라도 예. 작정권 지휘권이 없는 남의 비참한 대통령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음. 아, 김성수 감독이 괜찮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 김성수 감독의 그간의 영화를 보면은 이념적으로나 관점적으로 그렇게 통일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예. 음. 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영화를 통해서는 예, 적어도 그런 김성수 감독이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정도의 예, 전반적인 사회 의 인식 수준이 높아졌다 음. 음. 아,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아, 예.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이런 설정에 공감을 한다는 거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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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나 초점은 작전권 지휘권이 없는 어, 현실이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한 것인가. 영화 속에서는 어, 그런 그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미국에서 파견한 정권 대표 이 사람이 대통령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게 정렬하게 자국민들을 음. 학살하는 그런 명령을 음. 일개 네. 음, 미국의 대표가 내리는데 대통령 아무런 손을 못 쓴다는 거. 예. 어, 어. 영화에서 그런 상황들이 다 그렇게 묘사가 되나요? 아, 아주 그 적나라하게 아. 예, 처음에는 대통령의 반대를 미국의 정권 대표가 국무총리를 움직여서 꺾어요 자기 뜻을 음. 관철하는데 나중에 그게 잘안 되니까 폭격기를 동원하거든요. 음. 국무총리는 그때 깨닫죠 자기가 몰랐다는 것을 속았다는 것을. 아, 아 그럴 때 대통령이 기지를 발휘해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는데 아슬아슬합니다. 네. 음, 그때 미국이 폭격했으면 영화 속에서 이제 분당인데 분당의 시민들이 죽는 거거든요. 음. 그걸 수많은 사람이 보는 거지요. 그러면 제2의 광주 사건, 즉 분당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광주는 지역 감정과 네. 코리아본드 남단의 고립된 지역에서나 그렇게 된 것이지 네. 수도 근교. 거의 수도나 다름없는 분당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그대로 광주 항쟁과 유월 항쟁이 합쳐지는 예. 다시 말하면 수도권의 민중들이 총을 들고 봉기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음. 더구나 미군이 폭격기로 남의 민중을 학살했다라고 하면 예. 북의 군대가 통일대전이나 제한 핵전을 벌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명분이 됩니다 예. 남의 민중들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음. 그렇네요. 1980년 광주 항쟁 때 북이 간신히 참았다는 걸 김일성 주석이 루이제린저와의 그 대담에서 공개합니다. 예. 음. 아, 그러나 그 뒤로 30여 년이 지난 지금의 북의 군사력이라든지 그리고 코리아 반도의 상황, 아, 미국의 처지는 전혀 다르다는 거. 물론 김성수 감독이 이런 내용을 알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어, 언제 한번 다시 이 영화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시간 을 한번 가져보죠. 예, 아까 14선언 이야기 하셨는데 10월 4일 오늘의 단상에서도 그 14선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박근혜 정권 시절의 이 내용을 보니까 정말 그 문구 하나 하나가 훌륭하고 지금 다시 보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그 유시민 전 장관이 단발머리를 하고 나타났는데 본인은 정치인 아니라면서 <laughs> 대화록에 관련된 내용이 너무 재미있고 이 내용이 의미가 있어서 이걸 관련된 책을 썼다고 해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화한 시간이 246분인데요 이 회의록의 내용이 정말 흥미진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얘네를 얘기 계속 나오는데 서해 평화 협력 지대 아니고는 남북이 서해상의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음. 이렇게 또 얘기를 네. 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6기로 이전 혹은 노태우 정권 시절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나온 91년 이전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음.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가고 있죠 이미 갔어요 네. <laughs> 예.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 그걸로 그냥 뭐 적당한 교전이 벌어진 게 아니라 남 정권은 끝이에요. <laughs> 어,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정권 존립 자체가 아니라 체제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laughs> 남에는 3300조 재정폭탄 기름탱크가 있는데 거기다가 불을 지르는 격이라고도 했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통일대전 3단계 첫 단계고 제한핵전과 맞물려서 벌어지게 되면 천지가 개벽한다고. 북은 그런 의미에서 천하질 강국이라 이런 표현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올해 반드시 거창한 창조와 변혁을 일으키겠다고 합니다. 거창한 변혁이라는 것은 통일변혁, 통일혁명, 세계변혁, 세계혁명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예. 서해상의 공동어로구역, 서해평화지대, 이게 정말 좋은 아니고요. 예. 아, 김대중 대통령,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에 온 힘을 기울여서 북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제의하고 호소하고 설득해서 겨우 이뤄낸 거예요. 음. 북은 이 정권 몇 달도 안 남았고 또 정동영 차기 대선주자 당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이명박 정권 들어서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거를 헌히 봤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십사선언이 가지는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음. 아무 뭐 당연하게도 유대 자본이나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맞서 싸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북까지 와서 저렇게 성의 있게 호소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탐복한 거예요. 네. 예. 어. 그리고 중요한 건 말이에요. 남측에서 뭐 초본이다, 완성본이다, 뭐 없어졌다. 그게 이제 뭐 누가 없앤 거냐, 뭐별 얘기가 좀다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완성본을 정확한 그 진본을 북이 갖고 있다는 거. 예. 양쪽이 다 녹취했으니까. 예. 음.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NLL 북방 한계선 논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대화록을 까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뤄낸 그 성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예. 북은 십사 선언 합의라는 그 제약에서 벗어나서 예. 마음 놓고 서해 오도 점령을 비롯한 통일 대전 일 단계나 음. 아, 제한 액전을 벌릴 수 있다는 거. 예.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남의 수구 세력들이 지금 분별 없이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음. 어, 남의 개혁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혹스러운데 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쾌재를 부를 만한 상황인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수구 세력이 이, 이 사람들이 정체성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예. 반 개혁 세력인지 반 북세 세력, 말로는 반북 세력하면서 사실은 누구보다도 종북인 것 같아. <laughs> 어, 북을 이롭게 하는데는 종북이란 말보다는 이북이 좋은 것 같아요. 이북. 북을 이롭게 하는. 예. 어. 이북 세력인 것 같아요. 세력. <laughs> 정말 이게 어떻게 하면 저렇게 말이나 행동이 북을 이롭게 하는지. 예. 어? 북의 그 조선인문고 총참모부가 쾌제를 부르는 그런 말과 행동을 골라서 해. 음. 어. 누군가가 전교 꼴찌를 했다. 그런데 예. 그 전교 꼴찌를 1년 내내 한다. 그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에이, 그렇죠. 에, 단순히 백지를 낸게 아니라 답을 네. 썼어. 네. 어, 그리고 그것이 주관식이 아니고 객관식이야. 네. 그런데 일관되게 정교 꼴질를 한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건 왜냐면 답을 내내 피해갔다는 거아니요 <laughs>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정말 남의 그 지금 박근혜 정권을 보면 그런 생각이나 어떻게 저렇게. <laughs> <laughs> 귀신같이 다올 피해갈 수 있을까? 어, 일관되게. 야 어. 역시 귀태네요. 네. <laughs> 귀신 같네요. 아. 귀신 같아. 아 저도 좀 얘기를 하자면은 서해 오도 방금 점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가지고 이제 우리 팟캐스트 방송에 댓글을 달게 있어요. 밀리터리 마니아라는 분이. <laughs> 이번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탱크 운전수가 손흔들고 이거 참 군기 빠지고 한심해 보인다 이런 말을 했는데 퍼레이드를 하면 뭐 합니까? 전시 작전권이 없는데 그 군대들을 대통령이 지휘를 못 하는데 이 퍼레이드만 하면 뭐 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아까 말한 서해 오도 점령이 실제로 일어난다면은 그 퍼레이드 하는 병력 가지고 전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진짜 왜 했을까요 그거? 예, 정말 전시 작전권이 없는 그냥 보여주는 형식적인 그런 행사 퍼레이드라고. 그러니까 뭐 이럴 테면 뭐이두 바꾼 뭐삼두 바꾼 알통을 예. 자랑해. 아 예. 근데 뇌가 없어. <laughs>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다 지금 조롱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아, 영화까지 만들었잖아 감기. 3 0 0만 명. 아 어, 참. 예, 꼭 봐야겠습니다. 한기. 예. 남해선 지금 온통 남북 순회담 대화록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봐야겠는지요? 일단 이거는 그 정략적으로 하는 거죠. 수국을 통세력들이 문재인이 모신 노무현을 치는 거죠. 어, 그래서 예. 문재인을 치는 거고, 예. 어, 문재인 세력과. 기존의 세력을 갈라치는 거죠. 음. 민주당이 박근혜를 치면 노무현을 친다 이겁니다. 예. 어, 노무현을 치는데 그 칠거리가 없죠. 어, 음. 그래서 노무현 대화록을 어떻게든지 계속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 노무현 측에서는 이제 완성본을 만든 데 초본을 삭제한 거다. 아주 간단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뭐세 가지 버전 있는데 다 완성본과 다름이 없고 음. 어, 그래서 뭐 지금 기록원에 완성본이 없는 거다. 또 그 대화록에 나오는 공동 오로 구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NNl 북방 한계선을 포기한 거다 또는 북의 저자세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거지요. 음. 아, 이런 주장들이 황당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게 북의 서해오도 점령의 명분을 지어주는. 예. 북이 지금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걸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그총 쏘고 싶은데 칼을 휘두르는 식이다라고 말했는데 정당방위. 음. 아,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 명분을 북에게 에, 쥐어주고 있다는 거. 예. 아, 그래서 이제는 이런 대화력 논쟁이 북이 유대자본 미제국의를 통해서 남의 수국골통에게 관찰한 클로즈 트랙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음. 그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대화력 논쟁이 벌어지면 수구 세력과 개혁 세력이 홍해 에 갈라지듯이 원수가 되고 예. 그만큼 남의 공론이 분열돼서 북이 또 전쟁을 결심하는데 필요한 상대 측의 정치 역량의 분열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어, 이 정치적 측면을 경제적 측면과 함께 가장 중요한 객관적 요인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게 북입니다. 음. 전쟁이라든지 뭔가 결정적인 변혁을 이루어내는 데서 말입니다. 예.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파쇄야되면서 남의 개혁 세력, 민주당을 장외로 몰고 예. 민주주의의 초보적 원칙마저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예. 북의 결심이 결정적으로 재촉된다. 음. 예. 이거야말로 북이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죠. 예. 남과 북의 두 순회가 만나서 합의한 일급 비밀을 정보 원장이 만찬하에 공개했다. 음. 그런데 그 원본이 없어졌다. 그게 다 노무현 짓이다. <laughs> 이렇게 황당하게 매도 모략하는 예. 거 아닙니까? 예. 그걸로 정보원의 조직이기 예. 청와대의 정치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아주 기태스럽고 예. 음험하고 예. 그런 음모와 꼼수를 보면서 북이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예. 아 이제는. 북남 순회 회담을 통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로드맵은 불가능하겠구나. 음. NLL 북방한계선 이렇게 보는 정권과 무슨 비무장지대 세계 평화공원을 논하겠는가. 이미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 그것도 실질적으로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는데 개성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겁니다. 북의 입장에서는 전쟁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지요. 음. 게다가 신년사에서는 올해를 거창한 변혁의 해로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음.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예. 연말까지 뭔가 큰걸 만들어 내려면 뭘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10월 5일자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입니다. 이 조선중앙통신에 떴는데요. 어, 긴 얘기는 다 생략하고 맨 마지막 멘트가 어, 많은 걸 함축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예. 괴뢰들은 북남 대결이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으며 그로하여 차례질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최근 괴뢰들이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면서 미핵 항공모함까지 끌어들여 북침 핵전쟁 연습 강행에 나서는 속에 저지른 이번 망동은. 역적 패당이 북남 관계를 완전히 파국 속에 몰아넣을 작정을 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음.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 대화와 정세 완화의 국면이 또다시 엄중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바로 괴뢰 패당의 이런 악랄한 대결책동의 직접적 산물이다. 음. 그러면서 괴뢰들은 북남 대결이 전쟁밖에 가져올 것이 없으며 그로하여 차래질 것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당연하죠. 예. 북남 대결의 총착력은 전쟁이죠. 예. 달리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도 코리아 반도에는 정전 협정조차 무효화된 상태고 예. 그렇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한마디로 압축하면 어제가 10월 4일인데 북이 14 선언을 강조하는 그만큼 전쟁 명분이 축적되고 있다. 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만 확 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정권이 워낙 진보 세력은 내란 음모니 뭐니, 뭐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으로 탄압하고 개혁 세력은 장외로 내몰고 대화로이니 뭐니 역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건으로 매도하니까 이런 파쇄적이고 포압적인상황 약간 주눅이 들고 워낙 복잡하니까 다소 헷갈려하고 그런 거 아닌가 봅니다. 예.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바닥, 지금은 손가락 또 아닌 손톱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laughs> 예. 에, 상황이 파악되고 일정한 계기가 되면 마치 핵분열하듯이 폭발하게 되는 것이 민중입니다. 예. 지금은 이런 수준에서 일만과 십만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백만 단위로 백 배가 하는 그런 질적 전환의 순간이 올 것이다. 예. 1980년 유월항쟁이 그랬습니다. 음. 남코리아는 십 년마다 큰 투쟁이 있었는데요. 사일구 봉기라든지 한일의 단 반대 투쟁이라든지 부마 항쟁 또는 광주 항쟁이라든지 또 유월 항쟁이라든지 어 그런데 1987년 유월 항쟁 이후 약 25년간은 그런 큰 항쟁이 없었습니다. 네. 어 충분히 그럴 만한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진보 세력이 참고도 참은 결과라고 보는데요. 천일양병 일일용병이라고 천일 동안 병사를 기르고 하루 동안 그 병사를 움직여서 큰일을 도모한다 이런 뜻이죠. 예. 그 결정적인 한방이 오래오래 참고 또 참으며 축적하다가 일시에 터지는 바로 그 순간 지금은 민주수호의 최후보로서 촛불이 명맥을 유지하며 타오르고 있지만 아, 언젠가 때가 되면 참된 민주 정권을 수립하고 자주 통일의 계기를 만드는 그러한 민중의 들불이 타오를 것을 확신합니다. 예. 아, 지금의 촛불은 그 들불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들불이 되는 건한 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숫자가 많았다 줄어들다 하는 현상이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어, 그 촛불을 어떻게 하면 횃불이 되고 들불로 타오르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어, 노력하는 것이 예,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예, 과학적으로 확신성 있게 내다보며 낙관적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그 박근혜 정권 일 년도 안 됐는데. 정보원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총장 사건이나 그리고 최근에 서청원 그전 대표까지 공천을 했잖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를 지운 것 같아요. 박근혜 정권은.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본인한테 다시 화살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최근에 그 미국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노암 촘스키 교수 등 57명이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면서. 그 남코리아의 민중들은 군사독재하에서 오랜 기간 동안 힘들게 투쟁하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네. 지금 새누리당의 메카시즘 극단적 반공주의라고 할수 있는 그런 태도와 정보원이 그 성과를 위협하고 있다 음. 그렇지만 어렵게 이루어낸 남코리아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네. 진보당 해산 시도를 우려하고 그리고 국가법을 철폐하라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음. 예, 해외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촛불은 계속 더 타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노암 촘스키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유대인이죠. 그런데 음. 아, 그 유대인 중에 양심적인 그런 유대인들,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세계 제피의 야망을 폭로하고. 또 제국주의와 자본주의를 반대하면서 예. 어, 전 세계 민족들과 민중들이 자주적으로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갈망하는 그런 양심적이고 참된 지성을 소유한 유대인들이 있어요. 음. 그런 유대인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수천 명 정도 되는데 어. 음. 유대인 속의 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파시스트 조직이 있어요. 음. 음. 우리도 비슷한 일이 있죠 남측의 수구 꼴통 세력들이 뭐 종북 세력이다 아뭐 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공개한다든지 하는 음. 파시스트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음. 예. 통일 애국세력들이 어 친일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건 경우가 달라요 일제 식민지 때 일본의 개가 돼서 어 애국 애족하는 투사들을 잡아가두고 처형하고 했던 예. 그 대가로 호의호식했던 사람들 지금도 친미파로 명맥을 이어가지고 음. 여전히 민족 반역의 길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폭로하는 것은 예.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음. 네. 예. 그 차이를 뚜렷이 볼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도 어~ 노엄첨 스키를 비롯한 세계의 지성인들이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서 어, 국제 연대하고 의로운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음. 참 인상깊게 느끼게 됩니다. 예. 아 근데 사실 김처장이야말로 보이지 않게 그런 그 남코리아의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서 국제연대를 조직하는 사람이기도 한데 차차 언제 한번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예, 좋은 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외부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것은 역시 내부 즉 우리 자체의 힘이에요 물론 북을 그 외부로 보면 안 되겠죠 우리 민족으로서 하나니까 아 실제로 코리아 반도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북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거 음. 그렇죠 음 그리고 미국이란 그 북에게 언제든지 북침을 할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남에게는 독재 정권의 배후세력이기도 하거든요. 예. 아, 미국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분단이 됐고 코리아전에서 음, 남측의 양민들이 에, 100만이나 학살됐는데 대부분 미군에 의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예. 음, 하여튼 결론적으로 남측의 진보세력과 개혁세력, 통일진보세력과 민주개혁세력이 각각의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국권이 연대해서 수구세력을 최대한 고립시키고 자주통일과 민주주의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음. 아, 그런 주체적이고 변혁적인 노선을 일관되게 걸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지원 역량, 국제 연대 역량의 촉진적인 역할을 높이 보면서도 역시 결정적인 것은 내부의 주체 역량이라는 거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도 복잡한 코리아 정세를 명쾌히 진단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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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